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간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경기에서 상대하게 되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6승 3무 5패로 리그 9위 자리에 위치한 굉장히 만만치 않은 중위권 팀으로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시즌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7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게 2-3으로 패배한 전적도 있기 때문에 현재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토트넘에게는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찬 로메로, 벤 데이비스, 데스티니 오도기, 이브 비수마,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 지오바니 로셀소, 대안 클루셉스키, 손흥민, 브래넌 존슨 선수까지 마침내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치고 돌아와 팀 전력에 가세했고 부진한 폼을 보여줬던 브리안 힐 선수가 결국 다시 라인업에서 빠지게 되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7시즌 이후 정말 오랜만에 주전 라인업에 거의 가까운 가장 강력한 라인업으로 오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확실히 홈 경기이기도 하고 상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역습 위주의 팀이다 보니 완전히 라인을 올리면서 자신들이 볼을 가지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공략하는 지배적인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무려 77-23, 슈팅 숫자도 13-4, 유스팅 숫자도 6-1이나 기록할 정도로 경기 내용 자체는 완전히 토트넘에게 원사이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11분 만에 페드로 포로 선수의 코너킥을 이어받은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가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헤더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이 일찌감치 리드를 잡았는데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는 7시즌을 포함해 총 4경기 동안 팀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에게 사과를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골 세리머니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이후 손흥민 선수가 시도한 슈팅이 파비안스키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막혔고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의 강력한 맨발 발리 슈팅 또한 정면으로 가서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등 로메로 선수의 득점 이후 추가적인 득점을 만들지는 못하면서 1-0이라는 경기력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역습에 몇 차례 위기도 맞았지만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가 수차례 터무니없는 슈팅으로 찬스를 무산시키면서 수비에 있어서는 운도 좀 따라줬던 아쉬운 전반전이었는데요. 하지만 쉴 새 없이 몰아친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 들어 선수들의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떨어져 전반전만큼의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51분 쿠두스 선수의 슈팅이 굴절되는 불운이 따르면서 제러드 보엔 선수에게 치명적인 동점골을 허용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시 득점을 터뜨리기 위해 히샬리송 선수를 투입시키는 공격적인 선택을 감행했지만 74분에는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가 치명적인 백패스 미스를 저지르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게 1-2로 역전패를 당하는 정말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승점 27점에 머무르게 되면서 4위권 진입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찬스메이킹 2회, 볼경험 4회 중 3회 승리, 태클 3회, 리커버리 2회 등 뛰어난 스탯들을 기록하면서 평점 7점대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 하스퍼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토트넘 하스퍼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골뿐만 아니라 로메로의 존재감도 정말 엄청나다. 그와 함께 팀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더 편안해지는지를 봐. 난 로메로가 정말로 그리웠어. 로메로의 사과는 받아들여졌다. 지금까지는 훌륭한 경기력이었지만 또다시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빌라전 때처럼 하프타임에 끝장을 냈어야 했고 결국 그 경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 후반전에는 우리의 찬스를 살려야 돼. 로메로 하트비트, 빌드업은 미쳤다. 몇몇 선수들은 손흥민에게 좋지 못한 스루패스를 보내고 있다. 클루셉스키는 라이트 윙에서 너무 좋다. 우리는 추가 득점을 해야 하는데 60분에 비수마나 호이베르 중 하나를 빼고 데키를 미드필더에 넣자. 마지막 볼 외에는 딱히 불만이 없는 경기력이다. 골을 향한 우리의 슈팅 시도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위력이 부족한 슈팅들, 커먼유 스퍼스, 더 많은 득점이 필요하다. 이건 나한테 부상보다 더 큰 문제다. 지긋지긋하다.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 또한 왜 클루셉스키와 브래넌 존슨이 윙에서 스위칭을 하지 않는지 당황스럽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았는데 선수들이 공을 뒤로 돌려보냈다. 난 아직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 클루셉스키는 너무 많은 기회를 얻었지만 거꾸로 플레이를 했다. 언제나처럼 우리 자신을 우롱하고 있다. 감독이나 선수에 관계없이 매 시즌마다 똑같다. 난 끝났어. 끔찍하다. 전반전에 5-0은 만들었어야 했다. 수비가 훨씬 더 잘해야 한다. 똑같은 스퍼스. 선수가 누구인지 감독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항상 같은 이야기다. 이제 더 이상 화도 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축구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실수가 흩뿌려져 있다. 전방에서 우리는 상대를 물어뜯을 만한 날카로운 이빨이 없고 정적이다. 이에 대해 상대가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단지
게임을 상대에게 선물할 뿐이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전반전에는 뛰어났던 팀 경기력에 만족했지만 후반전 절망적인 경기력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고 최근 계속해서 비슷한 양상에 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최근 토트넘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많은 득점을 해내지 못하면서 이후 흐름을 뺏겨 역전패를 당하는 양상의 경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이제 5경기 연속 무승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부진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승리가 절실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